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폭에 둔화되면서 국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2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항만공사가 광양항 환적 물량 창출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154만 6,500 TEU. 인천항 등 국내 항만들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 속에서도 환적 화물 물동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겁니다. 광양항의 환적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만 유지된다면 60만 TEU 달성도 노려볼 만합니다. 작년도에 거의 52만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 목표를 60만으로 지금 잡고 지금 터미널 운영사, 저희들 YGP에 아울러서 광양을 이용한 선사들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60만 TEU 목표 물량 달성을 하는데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환적 화물이 증가한 데는 북중국과 북미, 일본을 연결하는 물동량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주 70 과항차였던 광양항의 전기 컨테이너 서비스도 연근의 항로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주 88항차까지 늘었습니다. 인근의 선사들이 광양항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물량이 전년 대비해 약 한 5만 TEU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연근의 선사들도 한정 물량을 광양을 이용해서 한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장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으로 선택한 환적 화물 유치 전략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